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87년 6월 22일 밤 11시 영국 턴브리즈 웰스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앞에 오토바이가 멈춰섭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25살의 여성 웬디 넬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안 플라스였어요. 이 두 사람이 모처럼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웬디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참이었죠. 웬디는 이안에게 잘 가라고 짧은 키스를 하고 인사를 나눴고요. 남친의 오토바이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웬디가 직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무단 결근은 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급히 직원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걱정이 된 이안은 바로 그녀의 아파트로 향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웬디가 사는 집을 이렇게 올려다보게 돼요. 어라?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뭔가 불길함을 느낀 이안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웬디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상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죠. 그래서 이안이 그녀를 깨우기 위해 조심스레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아무런 미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급히 그녀의 눈꺼풀을 열어봤고 그제서야 웬디의 숨이 끊긴 걸 알아챕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웬디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머리에 구타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도 발견됩니다. 더 끔찍한 건이 성적 학대가 살해당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경찰들은 몇 주간 범인을 추적했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 24일에 인근에서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합니다. 첫 현장 그 아파트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20살의 여성 캐롤라인 피어스. 그녀 또한 지난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귀가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자기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출근을 하지 않았죠? 지인들이 집에도 가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이후 실종 상태로 조사가 이어졌죠. 근데 이 사건 전날 밤에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No, no, no, no!"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30초간 비명을 질렀다는 증언이에요. 하지만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결국 3주 후 근처 공원에 있는 배수로에서 캐롤라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실 그녀는 생전 자기 동네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 창문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다 새로 바꿨을 정도예요. 또 직장과 자기 아파트가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굳이 택시를 타고 귀가해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두 젊은 여성의 죽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또 거의 동일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시신이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도 동일했어요. 사건 시각 또한 저녁 11시 이후로 야심한 때 발생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동일범 소행이라고 쉽게 단정 짓긴 좀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경찰 역시 동일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증거들을 살펴보면 앞서 웬디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제3자의 DNA가 발견되긴 했어요. 침대 옆에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혈흔이 찍힌 지문이 남겨져 있던 거예요. 또 블라우스에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요. 이게 사실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법의학이 워낙 열악했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효를 하진 못합니다. 참고로 DNA 지문 채취가 법의학에서 최초로 사용된 건 그때로부터 불과 1년 전 1986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죠. 해당 증거들은 당장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웬디와 캐롤라인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묻히고 말게 되는데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며 사건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무려 33년째가 되던 지난 2020년 12월 갑자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영국 경찰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원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공개한 그 범인의 정체? 2020년 그 당시에 66세였던 데이비드 플러. 그는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텀브리지 웰즈 병원에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그와 굉장히 수십 년간 근무했던 간호사들 또 의료진에 따르면 그는 데이비 플러는 완벽한 신사예요 라고 기억해요. 말수가 없고 조용한 편에 아주 성실한 직원이에요. 쉬는 날에는 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그러니까 사실 특이점을 딱 잡아낼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동료였다는 의견이에요. 데이비드 플러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세 번의 결혼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동료들의 이런 좋은 평판과 달리 그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가 옆집 사는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는 걸 극도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이 집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아서 집 자체가 거의 뭐 폐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오싹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웃은 데이비드 플러가 종종 새벽 한 2시쯤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딘가 좀 비밀스럽고 수상한 이웃. 한편 지난 33년 동안 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죠. 덕분에 웬디 살해 현장에서 채취한 그 DNA 샘플 분석도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약 90명의 사람들이 확인됐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높은 일치율을 보이던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플러의 친형이었습니다. 참고로 보관한 지 30년도 더 된 이런 DNA에서 높은 일치율이 보이는 확률은 10억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플러의 형한테 달려갔죠. 조사를 했는데 그는 사건 당시에 이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범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경찰은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한테 시선을 돌렸고 그중 데이비드 플러가 지목된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발견된 피 묻은 지문, 그 웬디 침대에 있던 지문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게 확인됐죠. 그 현장에 있던 그 블라우스에 있던 발자국도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최초 조사에서 발견된 신발 밑창을 보니까 클락스라는 브랜드의 운동화 모델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범인을 찾냐 싶은데 경찰이 플러 가족 사진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죠. 그러다가 과거 80년대에 그가 동일한 클락스 모델을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와, 이건 정말 경찰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겠는데요. 띵동, 경찰이 데이비드 플러의 자택을 급습했어요. 33년 전 살해당한 웬디와 캐롤라인 사건을 아냐? 라는 질문에 무슨 소리 아냐? 나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죠. 하지만 집을 수색해보니 서서히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플러의 서재에 유독 수많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CD,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옛날에 쓰던 플로피 디스크가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수거해서 분석해보니 그 안에는 수천만 장의 성범죄 이미지와 영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천만 장이요. 근데 이게 포르노였냐고요? 아니요. 모두 플러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사진을 좀 더 살펴보던 경찰이 경악하고 말죠. 사진 속의 여성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시신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어디서 촬영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모두 동일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영안실입니다. 시신을 보관하는 그 차가운 영안실에서 이 데이비드 플러라는 사람이 수년간 자행해온 끔찍한 행위, 그게 고스란히 사진과 영상의 컬렉션처럼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말 더럽고 역겨운 컬렉션이 2008년부터 무려 12년간 한 부씩 계속 늘어나 있었습니다. 와. 자, 정리해보자면요. 데이비드 플러는 웬디와 캐롤라인 사건의 진범이 맞습니다. 두 명의 여성을 80년대 후반에 살해하고 수사망 피해서 숨죽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추악한 성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은밀하고 더 역겨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죽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 직장이 텀브리지 웰즈 병원입니다. 플러는 병원 내부 관계자였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당연히 소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병원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영안실도 맘만 먹으면 뭐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도 혼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영안실에서도 따로 마련된 검안실이라는 이런 장소는 죽은 이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플러가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무분별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실제 출입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그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밤늦게 영안실에 홀로 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아까 새벽에 막 나가더라 그걸 본 목격자들, 이웃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와, 이 시신에 대한 데이비드 플러의 집착은 거의 병적이었습니다. 영안실에 수많은 시신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장부와 또 시체 식별 태그를 통해서 자기가 치밀하게 인적 사항을 다 수집해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이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막 들어가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사실도 포착됩니다. 아, 정말 설명하면서 이거 너무 역겹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시신이 확인된 것만 최소 102구예요. 102구요. 근데 플러가 실제로 컬렉션을 만들기 9년 전인 그 1999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두 건의 연금이제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죠. 플러는 두 건의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시신 능욕 혐의 51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살해를 한 건가 알아보니까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웬디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플러를 고객으로 만났다고 해요. 별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첫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역시나 4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혼자 살던 캐롤라인을 노린 거고요. 웬디와 달리 캐롤라인은 아예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과는 좀 별개로 시체 능욕 혐의에 대해서 플러는 좀 다소 안일하게 진술하는 듯 했어요. 자기가 언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묻고 간 거죠. 2021년 12월 법원은 2008년부터 12년간 102구의 시신을 능욕하고 또 과거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데이비드 플러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받은 처벌은 종신형 두 번. 종신형이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을 받았고요. 거기에 또다시 징역 12년이 추가됩니다. 뭐 이건 그야말로 가석방은 상상도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건 당시 영국의 역사상 역대 두 번째 최고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난 이후 그는 현재까지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웬디와 캐롤라인의 가족들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의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잊혀져가는 두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노력했어요. 살인범이 죗값을 받는다는 건 사실 유가족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소중한 일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살인범이 영영 격리되어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남겨진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플러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두 명의 여성의 집에서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성욕을 풀었던 바로 그 해에 그는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뭐 실제로 33년간 답을 찾진 못했죠. 제때 범인을 잡지 못해서, 어쩌면 그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일으켜줘서 또 다른 백구의 시신 능욕 사건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8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살던 33살의 여성 헤더 우크는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낯선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죠. 나는 당신의 이복 형제입니다.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외동이었고 혹여라도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스팸 같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꽤나 상세했다는 겁니다. 일단 헤더의 어머니는 과거에 불임치료를 위해서 클리닉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수정을 통해 헤더가 태어났죠.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 점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헤더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되었죠. 상대는 헤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찾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23 and me 덕분이라는데요. 자, 지난 2014년경에 미국에서 아주 대유행처럼 번졌던 혈통찾기 서비스입니다. 자기 DNA를 추출해서 이 해당 기관에 보내면 그것과 일치하는 회원들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또 수많은 이민자가 살다 보니까 자신의 뿌리, 뭐 나아가서 흩어져 있는 친척을 찾아보자는 취지였겠죠. 23andMe도 그런 업체 중 하나였고요. 그러고 보니 헤더가 몇 개월 전에 재미삼아 이 사이트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스코틀랜드인과 미국인, 아일랜드인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가까운 친척 찾기 링크는 그냥 무시해버린 게 생각납니다. 이쯤 되니까 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군지 궁금해졌죠. 헤더를 찾아낸 그 사람은 같은 나이인 33살 자코바 벨러드란 여성이었습니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지역도 같은 인디애나폴리스예요. 자코바는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자코바의 아버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고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정자 기증을 받는 거였죠. 80년대 중반만 해도 이 불임 치료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정자 은행 같은 게 체계적으로 존재할 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방법은 불임 부부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데요. 또 마침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기로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 의사는 도널드 클라인 박사였습니다. 클라인 박사는 불임 분야에서 권위가 높았고요. 또 게다가 독실한 교회 장로에 또 사회 이곳저곳에 기부를 하는 자선가로도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자코바의 어머니는 클라인 박사와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는 숨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그 기증자가 인근 병원의 레지던트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인 박사 덕분에 임신에 성공했고 자코바라는 딸을 얻게 된 거죠. 아이는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자신의 진짜 아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친부가 누군지 궁금해질 수 있죠. 또 어딘가에 자신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때마침 혈족 찾기가 유행을 했고 자신의 DNA를 등록하게 되는데 얼마 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놀라고 맙니다. 아니, 그 사이트에 등록된 그녀의 형제가 무려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형제라고 볼수 있을 만큼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자코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복 형제가 뭐 많아야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7명? 당시 미국에서는 남성 한 명당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가 3번으로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혹여 자기들끼리 남매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도 방지해야 했고요. 찝찝했던 자코바는 어쨌든 그 이복 형제로 확인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하나 알아내게 되는데, 이들의 어머니들이 모두 클라인 박사의 병원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사실은 또 있었죠. 이복 형제들의 출생 연도가 1979년에서 1986년까지 이 7년에 걸쳐 다양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자, 이들 모두 익명의 레지던트 의사에게 정자를 기증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레지던트 기간은 길어야 4년입니다. 그런데 왜 7년 동안이나 계속 정자를 기증할 수 있죠?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코바는 친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복 형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진 사람을 더 넓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과 유전적으로 육촌 관계에 있는 친척 한 명이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돼요. 제 사촌 중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도널드 클라인이고요. 이 사람이 왜또 나올까요? 자, 정리하자면 이복 형제의 유전자에는 공통적으로 도널드 클라인 박사의 DNA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는 건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면 담당 의사였을 뿐이니까요. 단지 그의 형제나 뭐 친척 중에서 정자를 기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소문을 하던 끝에 결국 클라인 박사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클라인 박사와 직접 대면하게 되죠. 이때 클라인 박사가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8명 모두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서 그 어머니 환자들을 임신시킨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라는 물음에 인공 그 수술을 할 당시에 적절한 정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불임을 겪고 있는 너네 부모를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였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더 이상 이복 형제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게 의사가 이렇게 여유롭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과연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을 주고받는 내내 클라인 박사의 태도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냉정해요. 그러면서 마치 취조를 하듯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시켰고요. 직업과 나이 등을 받아 적기까지 했죠. 마치 실험자들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요. 이걸 본 자코바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자신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을 시켰다? 이 충격적인 내용이 퍼져가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인디애나주 검찰에도 진정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자코바가 TV 인터뷰를 하나 진행하게 돼요. 아니, 그런데
운명적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번에도 인디애나폴리스에 살던 여성 줄리 하몬. 우연히 자코바의 인터뷰 영상을 보던 중에 어라? 저 여자 나랑 왜 이렇게 닮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사가 자기 정자로 뭐 인공수정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줄리 역시 브림 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엄마 이거 보세요 하고 불안감을 토로해요. 근데 이때 엄마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얘야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는 분명 너네 아버지의 정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을 한 그런 결과다 라고 안심시켰는데 줄리가 여전히 찝찝했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코바에게 연락을 해서 DNA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유전자 일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클라인의 정자로 태어난 게 줄리라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정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클라인 박사가 의뢰인의 남편 정자를 폐기하고 자신의 것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정자 기증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이잖아요. 게다가 한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밝혀지니까 줄리 아버지? 3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된거 절망합니다. 또 어머니 다이애나 역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정자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면서 괴로워했고요. 줄리 또한 이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런 막장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도 믿기 힘든데요. 아니 도널드 클라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미친 사람이기에 이랬느냐 좀 알아볼까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엘리트였습니다. 인디애나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땄고 또 1979년에 브림 클리닉을 열게 되죠. 사생활적으로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늘 냉정하고 일에 몰두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과묵한 편이었는데 업무적인 것 외에는 간호사들과 농담조차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랬던 그가 이 업계에서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만의 그 마케팅 방식이 뭐였냐면 당신들을 위한 인공수정에서 나는 신선한 정자만을 사용한다 라는 특별함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정자를 냉동시키는 기술이 그닥 발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패율도 높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 신선한 정자, 클라인의 병원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들의 그 정자를 직접 공수해 온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병원에 달려가서 기증자의 정자 샘플을 얻어오기도 했고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도널드 클라인이 그걸 자신의 것으로 모두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소름 돋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환자들의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볼게요. 일단 이 시술에 인공 이제 수정 시술에 앞서서 여성 환자들이 그 한 방에 20분간 혼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선한 정자를 이제 자궁에 주입시키기 바로 직전의 타이밍이죠? 근데 클라인 박사가 그 20분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환자들도 몰랐고 병원에 일하던 간호사들조차 이런 추악한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클라인의 명성은 올라가만 갔죠. 신선한 정자를 주는 사람으로서요. 그렇게 2009년까지 그는 쭉 자신의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도널드 클라인의 셀프 정자 기증이 큰 이슈로 떠올랐고요. 결국 검찰 조사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정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널드 클라인 박사의 정자로 태어난 사람이 무려 48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들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출생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줄리처럼
내 아버지의 정자 대신 클라인 정자가 이용된 경우는 그런 경우의 충격은 상상할 수조차 없죠. 2016년이 되었고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클라인 박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정자로 환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1974년부터 87년까지 13년에 달했어요. 그나마 80년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정자은행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수법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혐의가 밝혀졌고 범죄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남아있죠. 당시에 인디애나주 법률상 이런 행동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도널드 클라인을 성범죄로 기소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실제 성관계가 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죄를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1차 검찰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라는 혐의만 인정되면서 그에게는 사법 방해죄가 적용이 되었고 그걸로만 기소가 되죠. 자, 그럼 재판 결과가 어땠냐고요? 법정에서 일단 그 증언자로 나온 생물학적 자녀들이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다 망가뜨렸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근본적으로 이 재판 자체가 거짓 진술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증언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의 사기극은 아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요, 판사가 이 사람이 이제 80세를 앞둔 고령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이자 또 자선사업가였기 때문에 그에게 결국 65만원의 벌금형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65만원만 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재판이 벌어진 이후 2018년 그는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은퇴를 한 후에 현재는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충격이지만 재판 결과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클라인은 과거 진료 기록을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나왔죠. 2022년 5월 기준 도널드 클라인이 아버지로 확인된 사람만 총 94명입니다. 94명이요. 제가 이 토요미스테리 토미에서 1300여 건이 넘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뤘지만 정말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져요. 왜요? 왜 그랬을까? 도널드 클라인이 이런 생각을 벌인 근본적 이유. 이걸 단순히 성적 쾌감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럼 혹시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나마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는 그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정을 하길 그가 퀴버풀이라는 사이비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퀴버풀이란 단체가 최대한 많은 후손을 생산해서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해요. 또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좀 뭔가 이해가 되죠.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클라인이 젊었을 적에 실수로 어린 소녀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끄집어냈는데요. 사실 그가 교회에서 이 사고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때 죄책감으로 아이를 많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건 아닐까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클라인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이에요. 왜 환자들을 속여서 이런 기이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서 불임 환자들을 진정으로 돕고 있었다고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남겨진 사람들, 즉 클라인의 생물학적 자녀들은 지금도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비슷한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한 반경 40km로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로 알고 있던 여성 둘이 이복 형제로 드러났습니다. 소름 돋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이번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클라인의 생물학적 자녀의 상당수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클라인 본인 또한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적 요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2022년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의 아버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됐고 인디애나주에서는 불법 정자 수정을 아예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미국 전역에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임 환자에게 몰래 자신의 정액을 주입한 의사 40명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여전히 클라인 박사의 자녀 수를 뛰어넘은 의사는 없죠. 요즘 미국에서는 뭐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혈족찾기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DNA를 제공할수록 앞으로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정말 소름 돋는 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